일단 context.hello.xml 파일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뭐 만드냐면 이 파일 만들로 갑니다. 이제 xml 파일 아까 강의 드렸던.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 이 파일명을 제발 꼭. 그리고 이거를 입력할 때는 소문자로 다 입력해야 돼요. 물리적인 파일명은 다 소문자로 해야 돼요. 어? 대소문자 막 이렇게 섞지 마요. 될 수 있는 대로. 진짜 제발. 이건 저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일명은 절대로 대소문자로 막 섞어버리면 안 돼. 특히 XML 파일 같은 거는. 자, 그래서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 한번 만들게요. 근데 요번에 이 XML 파일 만드는 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만드나 잘 보세요. 자, 요번에 위치가 좀 달라져요. 이제 어디 가냐면은 여기 가면은 src 밑에 메인 밑에 보면 리소스라고 보이지? 리소스. 자, 얘를 선택해 주세요. src 메인 리소스. 자,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요번에는 other로 가야 돼. other. 일로 쭉 내려가면 other가 있어. other. control n이에요. 자, 여기서 얘가 나왔을 때 xml 이렇게 쳐 봐.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나오죠. 우린 안드로이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적고 여기 보면은 XML 파일이 있죠. XML 폴더 밑에 XML 파일을 만들자. 자, 렉스트. 자, 파일명은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아까 전에 우리 갖고 왔지. 그래서 컨텍스트의 헬로 월드. 헬로.xml 파일. 자, 그래서 렉스트. 자, 렉스트에서 우리는 뭘로 만들 건가? create xml 파일, xml 템플릿. 세 번째 거. 자,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은 껍데기 파일이 생성됩니다. 아까 판서했던 거. 자,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아까 판서했던 거 해보자. 빈즈. 자, 참고로 제가 빈즈 꺾은 거라면 자동으로 end element 태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빈. 이렇게 생성이 돼, 껍데기가.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그 자동 생성되는 거 아마 저랑 따라 쳐보시면 막 자동 막 만들어지는 거 봤을 거예요. 그쵸? 자, 이 그 얘는 슬래시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엔터 때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자. 자, 네임. 아, 요거 제일 중요한데 여기 네임에다 이 더블 커테이트 아까 강의할 때 열심히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 더블 커테이트 넣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소스 코드에다 쳤을 때 보면은 갭빈에다가 메시지 빈이라고 했지. 더블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제발 안 쳤으면 좋겠어 이걸요. 똑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클래스. 자, 클래스는 얘도 한번 복사해 봐야 되겠네. 아까 메모장에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쳤었는데. 자, 우리는 어디다 만들었나요, 얘를? 저 파일을 example 제가 일부러 간단하게 만들었네. 점 example03에 가면은 뭐가 필요해? 메시지 빈에 대한 ENG가 필요하네. 마찬가지로 안 치고 복사하자. ENG. 어떻게 한 거야? 얘는 클래스명이지. 얘는 패키지. 패키지, 이 패키지에 이 클래스고 얘를 이름을 어떻게 했어? 요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준 거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 클래스에다가는 클래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클래스는 패키지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 거야? 패키지명.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뭐예요? 메시지 빈 ENG. 그리고 그 이름을 뭘로 바꿔치기 해줬어요? 메시지
빈으로 바꿔치기 해준 거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실행할 때 에러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대부분 자바는 에러가 많이 안 나. 왜냐면 빨간 줄 떠요. 여러분들 아까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스타이핑 치면 빨간 불이 뜨는데 XML은 미스타이핑 쳐도 빨간 불이 안 떠. 특히 이 더블 쿼테이트에 있는 값들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빈 하나 선언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그젠플 03 패키지에 있는 메시지 빈 ENG 클래스를 어떻게 한 거야? 이름을 메시지 빈으로 해준 거죠. 근데 아까 기억나셔야 돼. 저 메시지 빈을 아까 메인에서 getBin 해서 갖고 왔죠. 괜찮아, 괜찮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잘 이해 안 되면. 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코드를 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코드가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 일단 빈즈 안에는 뭐가 있어? 빈이 있죠. 다시 한번. 빈즈 안에는 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뭐 HTML도 난 모른다 그러면 참 나도 할 말이 없는데 HTML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타이핑을 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XML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라키, 계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세요? 빈즈 안에 빈이 있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예제를 내일이나 내일모레 계속 와서 뒤에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 빈즈 안에 빈이 지금 한 개 있죠? 이제 앞으로 막 여러 개가 막 생겨, 여러 개.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빈즈라고 써준 거지. 그 다음에 안에다 빈 써준 거지. 이렇게 그 포인트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그 빈즈 쪽에도 쳐야 될 게 많아요. 에? 근데 제가 안 치기를 바래. 그게 치는 양이 엄청나거든. 우리가 어제 헬로 월드를 해보고 갔죠. 여기 그 위에 가면 가이드에 헬로 월드 컨텍스트 여기 있다. 어제 우리가 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이드 임포트 받아서 돌려본 거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컨텍스트 헬로 월드.xm 파일 찾으셨습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여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은 뭐니 얘. 왜 이렇게 복잡해? 이 위에 엔터 이렇게 쭉 갖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예. 예, 어? 주의사항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쵸? 어? 얘를 복사해 갖고 와야 돼, 얘를. 쭈루루루 컨트롤 C. 여기 뭐 밑에 애노테이션의 컴퓨터까지 한번 복사해 볼까? 컨트롤 C. 자, 그래서 어디다 복사한다고요? 우리가 방금 친 거 있잖아.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친 거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코드를 다 완성을 안 시켰거든요. 자, 여기 와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복사해 버리면 되겠지. 여기 요 끝에다가 그냥 엔터 쳐가지고 컨트롤 V에서 그냥 다 붙여 버리자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도 저 다른 데서 기초 강의할 때 보면은 저거를 치면 또 미스 타이핑이 나요. 예? 그래서 저는 권고 드리는 거는 이거 그냥 예? 복사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메타 정보예요. 빈즈에 관련돼서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키마 빈즈라고 하는 메타 정보와 그리고 컨텍스트와 로케이션은 여기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갖다 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또 타이핑을 친다고 하면은 너무 미스 타이핑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제 헬로 월드 할 때 했던 거를 이용하셔서 갖다 불러다 쓰시면 제일 좋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컨텍스트, 애노테이션, 컨피그까지를 예? 갖고 오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냥 예? 다 붙였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붙인 다음에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불이 뜨나 안 뜨나 꼭 보셔야 돼요. 긴장돼. 돌려봐야지.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 저 보시고. 자,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코드 다 만들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빌드 해야 되지, 빌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메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빌드하러 가봅시다. 자, 될까?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를 잡아야죠. 지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거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에 가서 메이븐으로 빌드를 시키자. 빌드 run as로 프로젝트 잡고 자 run 자 끝났네. 자 끝. 뭐 빨간불 뜨고 뭐 이상 없어. 오케이 석세스 했대 빌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거 갖고 가서 여기 세 번째 거죠. 메인에 가서 한번 빌드를 해보자. 얘를 실행해보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런에즈에서 자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시면 되죠. 자 헬로 잠자리 나오시나요? 나오십니까? 오, 진짜? 오, 예, 또 박수 쳐야 되는데. 오, 잘하셨어요. 나왔으면. 빨간, 막 이상한 거 안 떴죠? 아니면 피바다 되신 분. 막 피가 막, 피가 떠 막. 거기 그 첫 번째 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빨간불 떴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빨간불 뜨시면요. 첫 번째 줄에 써 있어요. 대부분 XML 쪽에서 못 찾고 있어요. 라고 뜨죠, 지금. 예? 오늘 제가 이게 되게 소스가 짧은데 이 방법이 잘 들으세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같은 분들 이 방법을 잘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 지도한 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혼자 가서라도 할 수 있어. 예? 제가 지금 오늘 지도 드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내일은 웹으로 확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게 그냥 이렇게 콘솔에 찍어보는 게 제일 심플해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코드를 좀 이해하면서 이제 웹으로 넘어가는데 왜냐면 웹으로 넘어가면은 더 복잡해져요. 엄청 많이 복잡해져. 일단 요 방법대로 해서 콘솔로 한번 이렇게 쭉 찍어 보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 보고 그게 앞에 기본이에요. 앞에 기본. 그 다음에 웹으로 넘어가면 이제 웹의 소스 코드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거든.